소리로 만나는 동대문구 소식 2024년 8월호 지금 시작합니다. 동대문구 소식은 구 홈페이지 www.ddm.go.kr 블로그.네이버.com ddm4u 카카오톡에 동대문구청 검색 후 친구 추가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포커스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로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질 높은 맞춤형 교육 동대문구는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위해 다양한 학습 코칭과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 구입비, 초등학습 준비물 지원, 직업체험과 자율과제 부여로 학생 주도적 참여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학 컨설팅과 모의 면접,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저소득층 가정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인재 육성 동대문구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오케스트라, 국악, 체육,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또한 자발적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발표회 개최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자기주도의 특별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인재 육성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과 생태전환 교육을 적극 추진합니다. 학생들은 일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 등의 활동을 동아리 형태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학습장과 자연 친화적 휴게 공간을 조성해 생태계 중요성을 직접 경험하고 자연과의 공존 방법도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 공간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기존의 경직된 건축 구조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협업 공간 디자인에 직접 참여해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진로 교육실이나 수업 나눔 카페 등 가변형 프로젝트 공간을 마련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모든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달의 구정 청량리역 주변 음주행위 금지 동대문구는 음주 폐해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청량리역 1층 광장과 역사시설 경계면 3층 선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음주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동대문구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금주구역을 선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문가는 100%, 주민은 97.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습니다. 구는 음주 단속과 함께 동대문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지친 마음 향기로 쉬다 가세요. 동대문구가 지역 대표 향기를 도입했습니다. 구민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을 반영해 그린 나래를 개발하고 이를 공공 건축물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린 나래는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베르가못 향을 기반으로 조향한 것으로 구민에게 그림같이 아름답고 자유로운 세상을 선사하고자 하는 동대문구의 바람을 담았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한 폐섬유를 향주머니로, 폐유리를 디퓨저병으로 재활용해 탄소중립을 실천했습니다. 동대문구는 대표향기 그린나래를 통해 구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발전하며 변화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동대문구 이모저모 우리 동네 이야기 청량중학교 잔나비 캠페인으로 잔반 줄이기 혁신 청량중학교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잔반제로 실천 운동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잔반을 줄여 예산도 절감하고 실천 우수 학생에게 격려 간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환경동아리 넷제로의 잔나비 캠페인을 통해 올해 7월 기준 448명의 학생이 7,665회 참여하는 성과를 냈고 지난해엔 잔반 6,689kg을 감량해 잔반 처리 비용 134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올해는 탄소톡 동대문 교육기관 분과에 가입해 실천운동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캠프 삼계탕 나눔 봉사 지난 7월 4일 청량리동 희망복지위원회 자원봉사 캠프에선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을 만들었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료를 다듬고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봉사단은 계절별 보양음식 외에도 죽, 반찬, 김치 등 다양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음식 나눔 행사 개최 지난 6월 18일 전농이동 희망복지위원회는 건강한 여름나기 음식 나눔 행사를 열고 차상위 계층과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 80가구에게 불고기와 김치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희망복지위원회는 지난 10여 년간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물품 지원 나눔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이웃들이 긴 장마와 폭염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구 소식 2024년 8월호였습니다. 8월호 소감 혹은 앞으로 바라는 점을 ddm4u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